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사목 타부를 피하는 이유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계속 강의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목 타부를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아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선생님 악보가 좀 높아요. 음이 되게 높은 사목타브 이제 이상부터는 음들이 점점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높네요. 근데 전화기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지 어느 정도 어떤 음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목타브 레, 미, 파라는 음이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색소폰을 하는 기본 운지를 배울 때 우리가 저음 우리 알토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빼고 소프라노, 알토, 바리 테너 이렇게 세 개 했을 때 저음 C플랫, 라샵 그쵸? C플랫 이 키 저음 C부터 우리 3옥타브 파샵까지는 다 키가 있어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음 C플랫부터 3옥타브 파샵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C나 2옥타브 C나 그쵸? 3옥타브 파샵이나 다 같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다 편하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기초 과정에서 내가 연습을 해갖고 와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3옥타브가 잘 어렵다. 잘 소리가 안 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이 3옥타브를 피한 곡들만 하고 그런 그거를 계속 내가 3옥타브 부분을 내가 잘 안 써서 그런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3옥타브가 높은 음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색소폰으로 낼 수 있는 이 포지션은 4옥타브 뭐 레, 미, 파, 솔 뭐 다 나거든요. 그런 소리까지가 다 있는데 3옥타브 파샵까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소리인데 이것들을 내가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내가 고음이나 무조건 플레절렛 우리 이제 뭐 알티시모라고 할까요? 좀 더 높은 음들을 내가 연주를 해야 되는 거나 배울 때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슬럼프가 100%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타브를 계속 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3옥타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결이 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3옥타브가 왜 소리가 잘 안 나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계속 연주, 내가 기본기만 딱 배우고 내가 어차피 즐기는 거니까, 그쵸? 색소폰을 즐기는 거니까 그냥 연주 곡만 보는 거야. 반주기 틀어놓고 연주하고요. 내가 그냥 틀리든 안 틀리든 계속 내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연주를 하고요. 왜냐면 그것만 해도 벅차고 그것만 해도 내가 완벽하게 내 스스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판에 무슨 3옥타브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옥타브를 놓치게 되는 순간 3옥타브는 내가 할 수 있는 운지에서 벗어나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악기를 3년을 했든 4년을 했든 5년을 했든지 간에 그것들이 연습이 안 돼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3옥타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곡들을 하면서 내가 입이 굳어진 거예요. 3옥타브가 편하게 소리가 나려고 하면 입에 힘이 좀 빠지고 편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연주가 되다 보니까 3옥타브는 아예 시도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옥타브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옥타브 미만의 연주곡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연주를 하실 때 3옥타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3옥타브 연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내가 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옥타브를 내가 포기를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어디서부터 내가 다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기본적인 스케일 레미 파를 잡고서 연습을 하는 연습 그거부터 다시 연습을 해주시고 아니면 3옥타브 그 부분만 내가 연습을 계속 해주세요. 계속 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금방 잘하실 수 있고 3옥타브는 굉장히 부드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에 힘도 많이 빼고 입에 힘도 많이 빼고 더 내가 운지 연습도 확실하게 연습을 해놓는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해놓는다면 내가 더 많은 음역대에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3옥타브를 피하지 마시고 그 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3옥타브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가 더 그보다 높은 높은 음을 내면서 더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3옥타브를 피하는 이유라는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도 꼭 가입하시고 네이버 밴드 밑에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는 지금까지 올려놓은 색소폰 다양한 강의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오신 거 보시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내가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